잘 잤어요, 언니? 네, 잘 잤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우리 언니도 좋고. 언니, 이쁘다. 너무 좋아요. 언니야, 밥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응. 봉자가 왜 안 오지, 아직까지? 9시까지 오라 했거든. 그 7분 안에 나타나겠지. 언니야, 땅에는 뭐든지 심어 놓으니까 안 해. 아, 키우는 재미? 참 부지런도 하시다. 수박씨가 떨어져서 지 혼자 크는가 봐. 언니야, 이게 땡깡나무. 내가 땡깡으로 외워가지고 땡깡밖에 모르겠다. 향기가 진짜 좋은 꽃인데 댕강 이게 댕강꽃인데요. 진짜 향기가 좋아요. 국화도 피려고. 가을 국화, 그죠? 아니야, 우리 봉자 오면 먹을까? 우리 먼저 먹을까? 봉자 오면 먹어. 봉자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아침 못 일어나. 오늘 그래도 햇빛이 없어서 다행이다. 땅콩 수확을 하고 있어요. 농사 잘 지어놨죠? 참 부지런도 하셔요. 자기는 뭐 해요? 어머, 석류가 달렸다. 어머, 세상에. 처음 봤네. 이게 무슨 꽃이더라? 어우, 예쁘게도 피었어요. 이게 나무가 많은데 여기는 안 피었고. 석류 보여드릴게요, 석류. 석류가 약을 안 쳐서 그러나? 야, 그래도 달렸다, 석류가. 이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죠? 어, 이렇게. 좀 되지면 착 갈라지는데. 아. 오, 땅콩 많이 캐셨다. 네. 언니야, 건강이 좋고 여자에게 좋은 석류 한 개 따왔어요.
병원 놀이 되고 어린이 간다고. 어제 먹고 아직 이렇게가 있어요. 밤, 밤 보여드릴까? 밤, 요 앞산에서 주워 온 거예요. 시서가 드시게. 어제 감도 있다. 밤 나무도 많고. 수확할 땅콩도 있고. 이게 이제 김장무구나, 그죠? 원래 처음 대추가 열렸어요. 대추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달렸어요. 대추 많이 달렸죠. 원래 처음으로 달린 거예요. 맛있겠다 대추. 참 언니 부지런하다. 부지런해요 언니. 아 언니 그 언니가 갖다 놓은 거구나. 언니 언나 그거 먹자. 닭죽 먹으면 된다, 언나. 형부하고 오세요. 언니, 이게 장미가, 장미 종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장미는 장미인데, 너무 예쁘대. 장미꽃, 이쁘죠? 응. 언니야, 저거 꽃 너무 이쁘다. 내년 봄에 언니 좀 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옆집에 언니. 아, 이게 바늘꽃이야. 바늘꽃이 뭐 어떤 건데? 꽃 보세요.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언니야, 너무 이쁘다. 오. 우리도 이거 입고야 언니야. 내년 봄에 이거 좀 줘요. 잠시. 청이롱, 청이롱 이쁘더라. 어, 그래 언니야. 청이롱이 오래 가고. 그리고 오래 가고. 키가 많이 안 크고. 응. 아, 언니야 꽃밭을 나도 이게 담을 쌓아야 되겠다. 담을 쌓아서. 응. 그렇지, 언니야. 언니야, 이거 모루야, 포도야? 산모루. 모루. 익었잖아, 까마귀. 여기 익은 것도 있네. 모루가 익었어요. 이건 상사와? 상사와, 이거 빨간 거. 이쁘다, 이것도 언니야. 장미 이것도 이쁘네. 장미꽃도 이쁘고. 아이고 세상에 예쁘게도 해놨다니. 골드키위가 어딨노? 열렸어. 골드키위입니다. 열렸어. 어머머 한번 보자. 골드키위 열려가지고 내년에 되면 이제 많이 열리고. 오 진짜 달렸네. 골드키위가 열려가지고 내년에 되면 많이 열리고. 에이 닭소리. 꼬꾸댁. 코끼는 왜 이렇게 많아? 이뻐라. 언니야, 계란도 놓쳐, 얘들은. 아, 언니, 나물을 했구나. 나물 잘 먹을게요, 언니. 고마워요. 나물 먹어요. 네, 고마워요. 이거 바람개비. 바람개비예요. 와, 바람아, 불어봐라, 좀. 그래, 바람이 좀 불어야지. 응, 바람이 불면 멋진데. 도라지 씨앗이에요. 언니, 도라지 씨앗을. 그거 어떻게 해요? 말려가지고요. 응. 아, 이거 떴는구나, 이렇게. 그냥 놔두도,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도라지 씨앗. 형부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건 또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어요?
아, 소각. 얼마나 무진한지. 언니야, 형부하고 저 닭국물 한 그릇 하게 오세요. 오세요. 여기는 고구마 농사로 유명한 곳이에요. 고구마. 어, 세상에, 고구마 정말 잘 됐다. 어, 이 꽃이 너무 이뻐요. 이름은 모르겠다. 이쁘죠? 내년에 저도 여기서 얻어서 좀 심어야 되겠어요. 아, 꽃 이쁘다, 꽃, 꽃. 언니는 부지런해서 엄청 꽃도 많이 심고 했어요. 겨울에 물도 흘러가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